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에 제철 과일이 뭘까요? 짠! 이 수박! 수박이 제철이잖아요. 이 수박을 가지고 이제 디저트를 만들 건데 젤리를 만들 거예요. 수박 속을 싹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수박 젤리를 이제 채워서 이제 자르면은 그냥 일반 수박처럼 딱 나오는 그런 곤약가루를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맛 곤약젤리겠죠? 도전을 해봅시다. 수박, 사이다, 곤약가루, 설탕, 건 블루베리. 건 블루베리는 수박 씨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수박 씨를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 했는데 마침 앞에 건 블루베리를 팔아서 이걸로 하려고 샀어요. 블루베리가 너무 커가지고 한 반절씩만 이렇게 잘라줄게요. 말린 거라서 물을 부어서 약간 불려줄게요. 왜냐면 이따가 얘네들이 수분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젤리가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짜잔! 수박을 반절로 갈라줄 거예요. 과연! 아, 깨졌어 조금! 속을 펴가지고 위쪽에다가 채워놓을게요. 이올 동글동글. 아! 됐어! 이 정도면 깔끔해! 깔끔하죠, 이 정도면? 네, 이렇게 수박 속이 나왔습니다. 이제 수박 즙을 짜줄 거예요. 믹서기로 한번 갈아서. 오, 이게 다 물이 됐어요. 대박. 완전 빨개요. 냄비에 바로 걸러서 넣어줄게요. 와우. 이렇게 즙을 거의 다 짜줬습니다. 색이 진짜 이뻐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수박 방금 걸르고 남은 그 찌꺼기들 있었잖아요. 그만큼의 양을 사이다로 채워줄게요. 화채맛, 화채맛. 그 다음 설탕. 저는 곤약가루를 사용해서 젤리를 만들 거니까. 저번에 2.1L에서 3봉지를 했잖아요. 700L에 한 봉지씩. 근데 오늘은 한 500L에 한 봉지 정도를 해가지고 좀 더 쫀쫀하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 불을 켜고 이제 끓여주세요. 네, 지금 끓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제가 원하는 비주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끓으면은 1분 정도 끓이고 불을 꺼줄게요. 거품이 근데 진짜 많이 생겨. 저번보다 저번에는 포도주스로 해가지고 거품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이번에 사이다로 해서 그런 건지 거품이 좀 많이 생기네요. 채에다가 한번 걸러줄게요. 거품 때문에. 아까 불려놨던 블루베리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반절만 넣어줄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박 껍질에다가 조심히. 다 들어가. 오, 대박. 다 들어갔습니다. 블루베리는 바닥에 가라앉네요. 다 안 녹길 잘했다. 위에다가 그냥 조금씩 떨어뜨려주면은 그래도 안 갈아있는 몇 개는 있겠죠? 지금 움직이면은 얘가 깨질 수가 있어요. 조금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냉장고로 옮겨줄게요. 이제 어느 정도 굳었으니까 냉장고에 넣어서 붙여볼게요. 짠! 드디어 다 붙였습니다. 지금 한 거의 2시간 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젤리일까요? 그냥 평범한 수박입니다. 네, 그냥 일반 수박이고요. 짠! 비슷하지 않나요? 수박 같지 않아요? 진짜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요 색깔이 더 진하긴 한데
근데 왜 더 진할까요? 색소도 안 넣는데? 수박 색깔은 진짜 예쁜 것 같아. 탄탄해요, 탄탄해. 때리는 소리가 너무 찰져. 갑니다. 어떡해. 오오오! 잘려, 잘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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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 오호! 수박이야, 수박! 대박! 오!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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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와우, 수박입니다. 수박. 뭐야? 오, 오호! 수박. 딴따단. 이렇게 잘라봅시다. 오, 오, 이건 안 떨어져요. 아, 귀여워.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떨어진다. 얘는 오! 내가 원한 이거는 진짜 수박이고요. 이거는 수박 젤리입니다. 어때요? 진짜 똑같지 않아요? 일단 수박부터 먹어볼게요. 우리가 평균 안주방 맛이에요. 잠깐만요. 진짜 수박 맛이 나요. 블루베리랑 같이 먹으니까 젤리가 훨씬 더 맛있어요. 수박 맛이 나요. 젤리에서 수박을 갈아서 넣었으니까 수박 맛이 당연히 나는데, 뭔가 식감이 곤약 젤리보다 더 쫀쫀한 거? 진짜 씹는 식감이 예술이에요. 일반 시중에서 파는 곤약 젤리보다는 약간 더 단단한데, 젤리 같기도 하고 약간 뭔가 고기 씹는 느낌 같기도 하고. 이렇게 실험적으로 만들어본 수박 곤약 젤리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